블록차는 25.5톤 액션드 덤프트럭입니다. 짐을 가득 싣고 있어서 총 중량 한 8톤 정도 됩니다.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? 여기는 제2자유로, 제한속도 80,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. 자, 내 뒤에서 오던 차는 내 앞으로 들어오네요. 저 검은 차랑 아까 지나간 저 흰색 승용차랑 둘이서 여기서 한번 일합을 겨룹니다. 아, 일합 겨뤘다가 더, 아, 다시 들어오더니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, 오른쪽 빠져야 되는데, 오른쪽 빠져야 되는데, 이런. 블박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어요. 근데 내 뒤에 있던 차가 이렇게 앞으로 들어옵니다. 택시네요. 택시가 들어왔고요. 쭉 가서 시간적으로 봅니다. 시간적으로. 자, 언제? 저 뒤에서 오는 차랑, 뒤에서 오는 차, 여기서 가는데, 실선 구간 지나고 점선 구간에서 여기서 한번 팍! 다시 떨어졌습니다. 이때 두 차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? 한 칸, 두 칸, 한 50여 메터 돼 보이죠? 그 다음에, 이때 들어올 때요.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? 한 40m 될까요? 40m 좀안돼 보이죠? 이때 들어오더라도 그냥 갈줄 알았죠. 갈줄 알았는데 여기서 앞차가 들어오더니 오 속도 떨어져요. 네, 위험을 느꼈어요. 예, 바로 이때로부터 21초입니다. 그리고 1, 2, 3, 쾅. 오른쪽으로 빠지려면 확실하게 미리 오른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어중간에 들어가서 뒤에 보면 사고 난 다음에도 뒤에 차가 안 와요. 그럼 4차로에 뭐가 없어 보이는데 왜 멈췄을까요? 4차로 들어가서 되는데 빵할때 빨리 옮겨서 되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블박차가 뒤에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블박차 가해 차량. 아, 100% 당신이 잘못했지. 그 100%라는 것은 100대 빵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. 블박차가 가해 차량.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가해 차량이야. 아, 들어오는 차를 보고 뭐 했어? 전방주시. 전방주시 태만이었고 그다음에 안전거리 지키지 못했잖아. 그렇게 얘기합니다. 보험사는 뭐라 그럴까요? 아, 블박차 60이래요. 저는 과속도 안 하고요.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. 상대가 급차로 변경해서 갑자기 멈췄는데 제가 잘못했대요.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무리하게 차로 변경하고요. 오른쪽으로 나가려다가 2차로, 3차로에 걸쳐서 멈췄는데요. 상대가 차선 변경 시 바로 제동과 클락션 눌렀습니다. 계속 브레이크 잡고 있었어요. 덤프는 바로 정차가 안 돼요. 근데 저보고 잘못이래요. 저한테 잘못 있습니까? 멈출 수 있습니까?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경찰 말대로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. 앞차가 가해 차량이지만은 블박트럭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. 짐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, 25.5톤 덤프트럭, 짐 싣고 38레, 39톤 되는데 시속 80으로 달리다가 3, 4초 만에 어떻게 멈춰? 앞차 100% 잘못이다. 경찰 말대로 블박차 가해 차량이라는 의견이 2% 있습니다. 여러분들 98%는 앞차 100% 잘못입니다. 저는 앞차 100%라는 의견입니다.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 저 차가 쭉 가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올 때 이때 바로 빵! 예, 저 차가 갈줄 알았는데 안 가는 거 같아서 바로 빵! 이때는 나보다 속도가 빠르니까 앞으로 갈줄 알았죠.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이때 빵! 하면서 끽 있는 힘껏 밟아봤지만 어떻게 멈춥니까? 어떻게 멈춰요? 승용차도 못 피할 것 같습니다. 이번 사고 저는 앞차의 100%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일부 판사는 블박차에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기서 요때 아 한번 붙을 이렇게 한번 일합을 겨뤘다 다시 했을 때아요 차가 왜 그랬을까 앞으로 쭉 가야 되는데 아 이리 나가려는 보다 그럼 또 들어올지 모르지 그럼 내가 미리 좀 조심 좀 할까 미리 조심 좀 할까 했더라면 그러면은. 피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블박차에게 한 20% 많으면 30% 얘기하는 판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저기서 저렇게 무리하게 들어오면서 갑자기 멈추는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? 판사에 따라서 블박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98%는 100대 빵 의견입니다.